안녕하세요. 499g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게 바로 저 구스다운 499g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오늘 구스다운 499g만 상품으로 파는 건가요? 그럼 오늘 상품 이름이 구스다운 리필용 499g이었겠죠. 저희가 이쁜 본체에다가 꾹꾹 눌러서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아이보리 화이트죠? 눈 오면 보색으로 눈과 하나가 된 것처럼, 자연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나를 더 돋보이고 빛나 보일 수 있게. 눈 오는 게 하얀 거 입고 있으면 눈이랑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거든요. 그럼 길바닥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 옷이 젖지 않느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완전 방수입니다. 그래서 또 보여드리려고 원단 샘플북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완전 방수예요. 눈, 비, 커피, 물, 음료, 눈물, 콧물, 침, 맥주, 소주, 위스키, 겨울에는 옷에 묻을 수 있는 액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완전 방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안에 코팅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구스다운이 이렇게 있는데 촉감이 너무 좋아요. 굳이 나는 롱구스다운 원래 있어, 안물 안궁이야, 근데 입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만져보는 목적으로만 구매하셔도 충분하다. 이거 패턴부터 탐내시죠. 롱구스다운 구매하시면 이거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잘나가지고. 자, 좀 전에 완전 방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만 완전 방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 흰색 질려. 나는 빈티지하게 초록색 물 뿌려서 초록색 옷 입을래. 물들어보자. 안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서 또 선택이 어렵다는 아이보리, 화이트 쪽의 색상 관리가 이렇게 쉬워집니다. 다른 색상들도 마찬가지고요. 차가 지나가다가 흙탕물을 뿌려도 색상은 그대로예요. 구스다운 499g만 소개하는 줄 알았는데 옷 본체에 뭐가 많죠. 소개드릴 거 또 있어요. 요즘은 다운에 털었으면 약간 민머리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순간부터 생각이 비슷해질 거예요. 최면 거는 게 그죠? 아니에요. 탈부착은 가능한데 잘 안 되게 되실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너무 멋있고 세련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따뜻하니까. 그리고 옆에 트임이 있어요. 바로 옆도 아니고 살짝 뒤에 있는 이 트임이 있는데, 이게 꽉 막혀있는 제품들은 앞에를 다 잠그잖아요. 그럼 걸을 때 자꾸 이게 보폭이 짧아지고 왠지 좀 불편해져요. 요건데 옆에 트임이 있으니까 굉장히 걸을 때 편하고, 걷다 보면 보일 듯 말 듯하게 예술 천재 장미살 바스켓 브랜드로 로고가 살며시 보여요. 대놓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일 듯 말 듯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하게. 그래서 패션을 아시는 분들은 결국 못 참고 말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친구나 도둑이는 거죠. 다운에 얘기하다가 뭐 미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한 소리지만 구스다운 입고 계시면 모기도 안 물리세요. 요즘 또 겨울모기 기생이잖아요. 엄청 독하고. 근데 입고 계시면 물리실 일이 없다. 완전 방수에 모기까지 차단. 원단이 강해서 잘 찢어지거나 긁히지도 않아요. 보통 언제 잘 찢어지느냐, 뭐 의자에 앉아있다가 어디 걸려서, 혹은 뭐 썰매를 타다가 그러다가. 근데 이 제품이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작정하고 찢어버렸다. 그러면 적어요. 구스다운. 오늘의 핵심 구스다운 499g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핵심 구스다운 499g이었습니다.